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평범한 오디션을 넘어선 팝송 오디션의 끝판왕 2017 메가 팝스타. 지금부터 그 화려한 무대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큰 무대를 혼자 채우기 너무 벅차서 제가 아는 분 중에 굉장히 끼도 많고 재치도 많으신 이현수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밤에 급박한 문자를 한통 받았습니다. 노래 연습을 하다가 성대 결절로 인해서 오늘 참석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긴급하게 수소문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동네 음악대장 친구, 메가 동네 음악대장을 섭외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 치열한 예선을 거쳐서 올라온 탑2의 경연을, 본 공연을 보시기 전에 먼저 우리 메가 동네 음악대장 화려한 축하 공연을 보면서 그 화려한 무대 음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말고 날 떠나가 바이바이. 너 없다고 죽진 않아 굿바이. 어서 좀 빨리 가, 내가 달려가. 널 가로막고 붙잡기 전에 나는 날 잡아. 아마 난못 참아. 널 다시 찾아갈 거야. 그때를 만나주지 마. 우리 메가 동네 음악 대장, 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먼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에서 주관하는 음악대장이에요. 네, 음악 대장. 아까 뭐 여러 가지 댄스 실력과 또 폭발적인 가창력을 겸비하신 분 같던데, 예,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까 지금 특히 모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누가 구했어? 자, 어쨌든 아까 그 무릎 꿇고 댄스 추는 장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 걸 했나요, 제가?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음악은 없는데, 자 무반주로 울지 마 바보야. 와! 네, 이 상태로 이제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네, 농담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휘성 씨의 노래를 불렀어요. 네. 혹시 지금 음성 변조를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우리 휘성 씨 성대모사 한번 다시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울지마 바보야. 울지 마, 바보야! 네, 지금 장난 아닙니다. 네, 휘성 성대모사 해주라는 요청이 쇄도했고요. 은근 목소리가 비슷하대요. 감사합니다. 네. 고마울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현수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왜? 현수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아직 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 얘기 안 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생방입니다, 여러분. 네, 뭔가 쿵짝이 맞지 않을 때도 있어야 생방의 묘미죠, 그렇죠? 자, 이제 정체를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뒤로 도셔서 하나, 둘, 셋 하면은 자, 작디 작은 모자 벗어주시고요. 자, 복면도 하나, 둘, 셋 하면 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경을 써주시고요. 네, 우리 잘생긴 현블리 현수쌤 다시 한번 박수로 모셔보죠,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우리 선생님 비롯해서 많은 학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무대 많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네. 제 소개 예. 네, 소개 끝났나요? 간단히 하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음악 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예선을 뚫고 굉장히 좀 치열하게 결선에 올라온 팀이 몇 팀 있다고 들었는데 몇 엄청 팀이죠? 많았죠. 네, 정말 엄청 많았습니다. 네. 정말 반응이 엄청 뜨거웠는데 저희가 딱 두 팀으로 압축해가지고 결선에 진출한 두 팀. 그렇죠. 네. 남학생 한 팀 그리고 여학생 한 팀 선남선녀 다 한 분씩 모셔서 결선을 치러보도록 할 텐데요. 예? 일단 그 전에 우리 여러분들 지금 투표창이 지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보시고 계신 페이지 영상창 왼쪽 하단부 보시면 네, 밑에 이현수 쌤 팀 그리고 김석환 쌤 팀으로 나뉘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예? 저희 공연을 지켜보신 뒤에 더 잘했다라고 판단되는 팀에 투표를 해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이제 많은 상품도 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그리고 벌칙도 수행을 하게 되죠. 네, 오늘 엄청난 벌칙이 있다고 저희 듣기만 했고 아직 뭔지 모르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아직까지 공개되지를 않아서 무슨 네. 벌칙인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